이거 일단 먹었어. 야, 이거 원시인 아니야? 아이고. 아니, 어머님들처럼 바르시네. 말려야지. 진짜 오랜만이다. 나도 참 머리도 많이 길렀네. 어, 요새 장발이 또 대세래. 왜? 너만의 걸 좀 해. 난 대세 따라가고 싶어. 아, 그래? 어, 장발이 대세래. 아, 이분도 약간의 아이돌계의 트민남이에요. 현무 형도 장발하는 거 아니야, 이제? 트렌드라면. 야, 그렇게까지 바른다고? 아, 한다. 발라야 돼요, 무조건 발라야 돼. 그래, 그. 진짜로 그렇게 바르는 거야? 발라야지. 아 근데 나는 안 타는데 나는 아파. 아, 아 빨개지고 아파요. 엄청 아파요. 약간. 아 근데 그렇게까지 바를 거면은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아? 그런 얘기 아니네. 집으로 초대하지 왜 밖에 불렀어? 야 근데 너 왜 수상스키 해봤어? 나 안 해봤어. 아, 처음이야? 그러면 힘들 텐데. 나도 못 타. 자기 지금. 아니 너는 운동신경 좋잖아. 달라 이거 달라 진짜 어렵더라고. 아 그래도 얘는 하루 만에 뜨긴 떴어. 어려워 어려워 진짜 어려워. 난 진짜 못 쏠 것 같은데. 괜찮아. 근데 굳이 뭐. 빨리 옷 갈아입고 와. 괜찮아. 빨리 교육받고 바로 하게. 오케이. 갈아입을게. 저걸 조끼를 입어야겠다. 아, 조끼? 조명 조끼? 왜? 왜? 약간 현무 형을 보는 것 같아, 지금. 왜? 그 정도야? 왜? 너무 타이트하고 그래서 이상한가 봐. 그럼 얘기가 약간 다르지. 아, 아니야, 아니야. 멋있어, 멋있어. 상처받았는데. 완전 상처받았는데? 아니, 어떤 포인트에서 나갔어? 몰라. 나한테 계속 야해 보인다고. 야해 보인다고? 왜 그런지 모르. 약간 변태같이 보인다고. 어디서 그런 거야, 나한테. 현무 형 설자가 변태같다. 지금 들은데 뒤처지면 어떡해. 빨리 배워요. 내가 그 말을 써야 되는 거야. 현무답다. 야, 너 현무답다. 오, 트렌드를 이끌어. 형, 진짜 유행하면 상처받을걸요? 그게 유행만 했으면 좋겠다. 이제 바르네. 그래, 발라야 돼. 아니, 대충 바른 거지. 근데 저게 끝이야. 야, 팬츠 안 가져왔어, 씨. 팬츠를 안 가져왔어? 아, 팬츠를 안 가져왔어. 아니, 왜 안 갖고 왔어? 나? 생각 못했어. 젖을 생각을 못했나 봐. 팬츠를 물놀이 가는 건 아니에요. 노 팬츠로 가겠다는 거야? 그럼 지금 입고 있는 거야, 안 입고 있는 상태야? 지금 안 입고 있는 상태인 거지. 어. 아, 드디어 이게. 물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네. 아니, 메이크업은 하고. 젖을 생각을 못했나 봐. 나도 얘 따라서 왜 갑자기 아침에 한강으로 오래. 이걸 했어? 아니 갑자기 그냥 한강으로 나한테 막 오래. 따라가는데 갑자기 나한테 카메라를 들이밀더라고. 어. 자기 그 하는 거 좀 찍어달래. 왜 이렇게 화가 났어, 민호 씨는? 물에 넣으면 그리고 옆에서 같이 배웠지. 근데 재밌더라고. 어, 야, 야, 아 근데 나 뭐 모르겠어 이거 될지. 왜? 너무 오래됐어. 아 근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사실. 아니 그래도 선수였는데. 야, 오 근데. 원스키 오. 원스키? 오. 원스키 오. 원스키 더 어려운 거지. 아 스키가 하나라고? 스키가... 스키 이게 원래 두 개인데 하나로 타는 거야. 이게 좀 더 어렵다고 들어. 이게 못 떠요. 그냥 못 떠요. 속도도 훨씬 빠르다.